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마이크 잡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누구든 좋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
신경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영생하는 부활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지만은 앞으로의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사랑하는 김재만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방송사업, 모든 언론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방송이 되게 하시고 언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시는 빛과 소금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부족한 종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지 않은 연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목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사상이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들의 기도 할례시켜 주어서 사람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목사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은혜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4면에 역대하 7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대하기를 내 앞에 다이트가 지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규례를 지키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대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진자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키는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3. 템포도 마이너스 3. 할렐루야. 아, 잠시만요. 예.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떠들어 있을 때 죄로 물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또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명수 장로님께서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감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화평 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재만 목사님, 그 땅을 고칠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맞아주십시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오른팔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도구로 부족함 없이 사용받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그 땅 고칠지라. 따라합시다. 그 땅을, 그 땅을 고칠지라. 고칠지라. 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망가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전화기가 뭐 핸드폰 있죠? 왜? 그게 너무 한 1년 동안 속을 새기더니 아주 그냥 먹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 가게를 갔더니 그 핸드폰 가게에서 내 안에 핸드폰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칩을 딱 뽑더니 딱딱 끊더니 새로 멋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새로 나온 거. 그 기계에다가 쏙 집어넣더라고요. 그랬더니 끝!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 좋아졌어요. 핸드폰도 고장나면 그 대리점만 가도, 그죠? 그 지점이라 그러죠? 지점만 가도 그냥 뚝딱! 아주 뭐, 요즘에 한 신형으로 멋지게 나온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고장나면 컴퓨터에서 딱 들어갔다 오면요. 그 내장 있잖아요. 내장하고 있고 딱 가더니 멋지게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아프면 병원 가면, 저도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병원 가니까 이렇게 또 재활까지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머, 우리 몸도 고장나면 병원 가면 되고 우리 핸드폰 고장나면 핸드폰 가면 되고 중요한 건 목회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 분당 봉사협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중요한 건 우리더라고요. 나 자신. 내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주님 만나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주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성도들이든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나게 해야 나도 고침받고 먼저 내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고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본문에 보면 성전을 세웠는데 다윗 아버지 있죠.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는 성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손에서 성전을 안 받겠다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합병교회가 아마 성전을 멋지게 지으려고 하나 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말씀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뭐 주시는 건 아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아멘. 정말 마음에 심어서 나간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이 성대하게 7일 동안 낙성식을 했어요. 그죠? 낙성식을 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또 그때 모여서 이 낙성식 때 다 참석했어요. 뭐 7일 동안 했는데, 이번에 붕괴가 한 7일 동안 했죠? 아멘. 네,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날 7일간 해왔는데, 하여튼, 모든 악기들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낙성식 예배를 멋있게 일주일 동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드렸죠? 그랬더니 이것을 누가 즐거워하셨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너무 급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급족해 하셨다. 급족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나머지 솔로몬의 성전과 건축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셨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뭐 소가 2만 2천 마리, 뭐 양이 뭐 12만 마리, 하여튼 제사장들은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의 할 일을 감당했다는 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잘 때 모임인데요. 기도했나요? 하여튼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하는 전을 또 삼았으니까 이곳에서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회개하면. 이곳에서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용서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도요, 목사지만 하나님께 용서가 그렇게 왜 하루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있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교만, 또 돈을 사랑함, 왜 이렇게 그 목사가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하나님 앞에는 왜 작아지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작아지고 또 강단에 서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또 보이고 하나님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성전에서 우리도 기양 성전도 되지만 마음의 성전도 되거든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발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딴 데 보잖아요. 나만 그런가 봐요. 딴 데를 볼 때 이게 죄잖아요.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도 걷게 해달라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그 무리도 걸어요. 하지만 딴 데 바라볼 때 빠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찾읍시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납시다. 아멘. 곁길로 갔다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눈과 나의 손이 항상 여기 계시겠다. 기도가 마찬가지죠. 들으시고 나의 눈, 나의 손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회복과 축복을 위한 심령 부흥대성이라 합니다. 심령 부흥대성은 부흥이라는 말. 성도들에게 뭘 부어줘요? 새 바람 부어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멋지게 해나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도록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신앙심을 갖도록 신앙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불어넣어주는 것. 할렐루야. 아멘. 넣어주는 것. 신앙의 길로 넣어주는 게 부흥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걸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아멘. 교회와 함께 시작되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와 함께 끝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누가 지금 신약시대에 지금 뭐 성령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도 실패. 아멘.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 유익하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단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제가 사실상 제 목소리를 빌려도 하지만 본문의 의도가 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도원 같은데 초청을 받아서 가면 이제 기도 막 일으키는 그런 글 같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간사로 가면 꼭 원목이 계시잖아요. 각 기도원마다 큰 기도원이 작은 기도원이 있던 그 원목님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본문에 대해서 본문의 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면 목사님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초청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전에는 제목 설교를 좀 많이 하고 뭐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이게 본문의 의도대로. 근데 거기서 본문의 의도대로 말을 하면 항상 시비 거는 게 없더라고요. 항상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경대로 말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단체든 교회이든 방송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여튼 먼저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성전을 먼저 세우잖아요. 성전. 그래서 우리도 단체가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그 좀 성공적인 게 마지막에 오늘 다섯 개 단체 방송이 모였거든요. 오늘 다섯 개 단체 방송이 모였습니다. 첫날에도 다섯 개 단체 방송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다섯 개 단체 방송이 다 모였고요. 또 귀한 목사님들이 마무리를 장식해 주셔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성전 건축, 우리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감찰해 보면 귀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이 김채화 목사를 만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아멘.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째 되는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다른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방송도 한다고 할 수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 세웠는데 저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뭐든지 하려면 사탄의 방해 공작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체나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우리 박경식 목사님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인색하면 안 돼요. 누가 여기서 너 누구를 칭찬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박경식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우리 회장님도 그 바쁘시느라고 우리 저보고 처음에 밥 못해요. 사 먹을까요? 그래서 썼는데 그래도 우리는 먹어야 된다고 막 뵙고 싶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뒤에 또 계셔가지고 열심히 하셨죠. 우리 박경식 목사님 정말 귀한 거 드렸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아주 제가 친구 목사님이지만 존경합니다. 항상 웃음 잊지 않고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저거구나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있잖아요. 네. 그걸 뭐 가셨을 거예요. 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아 저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재밌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한눈을 팔아서라도 교회 세우겠다는 그런 간증 들으셨죠? 권사님 간증. 그래가지고 그거에 감동 먹어서 매스컴에 우리 방송들한테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 어느 소년이 그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잖아요.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만 개를 넘었잖아요.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박경식 목사님 보면 또 어쨌든 약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약하시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강하지만. 근데 그것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요 뭘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날 써주지 않으면 못 써요. 아멘. 그냥 한번 눌러놓으면 병원에 있어야 되고요. 아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아멘. 주님이 써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전태성 목사님이 카메라 들고 있지만, 이 카메라처럼 전태성 목사님이 쫙 촬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구잖아요, 도구. 두근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몸 하나 드려서 그걸로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최선이에요. 최선. 따라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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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앙인들이 일어나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하니까 있는 힘을 다 쏟으니까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할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멘. 아멘. 내 친구지만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이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 성전 지을 때 대충 했겠어요? 감독 대충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 아멘. 그거 받으신 거예요. 아멘. 저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정성을 다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최선을 기뻐하신다. 최선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일, 하여튼 우리의 부흥사 모든 일 있잖아요. 이런 일.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피곤하시잖아요. 한반도에서 또 예배 드리고 오셨는데 또 예배 또 거든. 근데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시니까 아멘. 오신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뜻 이루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받는, 사역을 하는 성도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 항상 준비하는 자세. 우리 박근식 목사님을 찬양할 때 그냥 안 하더라.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 하모니를 잘 이룰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모든 성전이든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이든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귀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보면 재앙의 때에 역사하신다. 아멘. 천재지변이나 가뭄이나 병충이나 또 여러 그 뭐 연병? 성경에 보면 연병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어떨 때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비자 같이 빌려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저도 어떻게 보면 내경색이 중풍이라는데요. 거기서 일어났다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 혼자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같이 하려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남 힘들다 할 때 남이 안 된다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물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 가물어가지고 다 굶고 있는 그때에 누구만 잘 돼요? 이삭. 이삭만 잘 되는 거야. 이삭이 우물을 타면 샘이 나오는 거야. 샘. 아멘. 물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배 잘 드리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 뜻대로 잘 보이려고 할 때 예배 거기 충실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역사하는 나만의 때에 우리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환경을 준비하게끔 해주신다. 아멘. 우리가 예배들 우리가 동의하기 전에 한 몇 주간 기도해야 했죠. 기도회를 밤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가 삐끗해가지고 다음 주에 할 때 여기서 이 그냥 화요일까지만 했거든. 다음 주 기도를 잡혔는데 그게 삐끗거렸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삐끗거려. 기도를 해도 삐끗거리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아멘. 아멘. 주님이 초림하실 때,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초림하실 때, 뭐 헬라어로, 뭐 도로로, 뭐 이렇게 다 닦아줬다 그러네요. 준비되어 있다. 헬라어만 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백성이 되고 목회자가 될 때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을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장났으니까 내가 고장났으니 오늘 저기 버스 타고 오는데요. 도로 포장 다 합니다. 도로 포장 새롭게 또 전반기 포장을 저기 신기촌 시장 있죠? 그쪽에서 해오더라고요. 며칠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다져지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경건해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좀 악한 꾀나 또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항상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뜻대로 안 하는구나, 내 뜻대로 사는구나 그럴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멘. 내가 우리 촬영팀들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조 목사님도 나이 좀 도와주셨는데, 고마운 게 뭐냐면, 애기들 갑시다. 기도하고 갑시다. 거절하는 거 없었어. 이거는 이번에 부계 때 사용하도록 합시다. 무조건 예였어. 하나님 그거 받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은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경비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아멘. 예수님이 겸비했다 그랬잖아요. 겸비하신. 그래서 역대하 22장 7절을 보면 스스로 겸비하다. 겸비하다. 낮춰라. 조금만 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라. 교만해져.
낮춰야. 할렐루야. 아멘. 물은 또 이렇게 낮은 것으로 흘러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세요.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허리를 둥인 것처럼 발을 닦을 준비 하시잖아요. 항상 닦아줄 준비. 우리도 결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항상 무릎을 꿇을 준비. 위기가 닥쳐와도 자기에게 불이익을 올 것 같아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라는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여 할 때 오늘 우리가 귀를 쫓긋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김재호 목사가 뭔 말을 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답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다. 아멘. 저를 도구로 철저히 사용하게 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제가 쉽게 말하면 납작 엎드려라. 납작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려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큰 그 비전이 있잖아요. 큰 사명을 받았으면 쉬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아멘. 항상 여러분 다 선배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선배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상가산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70이 다 됐어요. 이제 제가 30대 때 막 기도하고 그럴 때니까 이번에 이제 초청받아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는데 상가산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제가 선배들 70 넘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아멘. 그건 하나님 포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늙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는 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한 적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대요. 아멘.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게 하신대요. 아멘. 여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하시잖아요. 갈렙은 75세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이 정해져 있어요. 자 지파대로 지경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도리어 자기한테 지정받은 땅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저 산지 있잖아요. 왜 산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75세인데. 아, 85세인가요? 85세. 85세죠. 맞죠? 85세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선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아멘. 선배님들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더 힘냅시다. 아멘. 우리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아멘.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아멘.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이 성전에서 바로 이 예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 네. 거기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서 무슨 말씀하시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 나에게 주는 내 마다. 아멘. 이런 것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3편 보면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많은 모순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것이 10편 73편에 요약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어떤 10편 기자의 고백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매한 소경이 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멘. 그 앞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하시고 아멘.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근데 장로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예배에 방해될까 하고 방해되는 건 다 버리죠. 그죠? 다 버리고 또 새롭게 자리를 중단하고 예배 분위기 맞게끔 어떻게 하든지 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항상 이 잘못된 것들을 중단해야 돼요. 아멘. 거리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요. 아멘. 과감하게 주님의 일이라면 나를 사용받을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 또 목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니까 그래서 주님 죽었다는 생각 같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 봤으니까 돌아가신 거 봤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여러분 태양 같은 빛 같은 그 강한 빛이 뒤에 비치고 있어도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그 길이 어둡대요. 아멘. 아무리 태양이 비치고 새로운 역사 나타나도 마음이 어두우니까 길도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래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뭐 있고 뭐 해석이 있겠지만 나는요, 우리는 나 목사인데 어쨌든 하나님 못 느낄 때 있죠. 막 울어요. 왜 이렇게 못 느끼냐. 어쨌든 우리 어머님은 제가 나 주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모자 쓰고 딱 가잖아요. 제가요 어머니가 모르고 딱 지나가더라고. 아무리 모자 썼어도 아들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멘. 모자 쓴 내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도 혹시 예수님 아닌가? 조금 좁은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만나라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비우고 아멘. 따르고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찾아야 아멘.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성전을 찾아
예배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 아멘. 이 우리 봉사단이 이 일을 앞장서야 돼. 아멘. 아,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아, 아멘. 일단은 우리가 준비했어도요. 주님이 나 안 사용하면 끝난 거예요. 아, 아멘. 안 사용하면. 아멘. 항상 회개할 준비. 항상 일할 준비. 항상 준비해야 돼. 준비시켜야 돼. 아멘. 뭐 그냥 집회하면 밥할 준비 딱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하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억지로나 억지로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진실된 예배를 내가 원한단다. 아멘. 억지로나 목사라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아멘. 진실하게 해라.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너를 책임진다. 아멘.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 어떻게 할까? 내가 다 해. 아멘. 그런 염려는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입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고호영 선교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3만 달대에 많이 걸릴 일이 있지. 예. 오중찬 목사님이 잘 들은 찬양인데 성경 나가셔서 제가 대신
이 시간에는 우리 이명수 장로님 연주 한 곡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안정욱 목사님 특송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543장이에요? 543장. 543. 네. 긴 시간 힘드셨죠? 기지개 한번 펴세요.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조금 편하시죠? 예예. 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오늘이 성의 마지막 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아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다른 데서 하기로 했던 게요. 삐그덕 거렸다고 했죠. 예, 그 삐그덕 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 덕구덕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분 세워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화요일까지 4월 30날 마지막 날까지 그냥 꽉 풀로 채워서 하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또 함께 아멘. 시간 내서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아멘.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원래는 강사 목사님이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7시에 우리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네, 이제 다들 주일이고 또 상황들이 그래가지고 7시가 지켜지기 힘들 것 같다 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8시쯤이면 괜찮겠다 해서 1시간 딜레이 시켜서 내일은 8시에서 또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저희가 또 단체에서 오늘 이렇게 비나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라스트로 좀 멋있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화요일 날 한번 계획을 잡은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축도 끝나고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모여서 한번 통성 기도하는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잡아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멘. 이 손길들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용받는 것도 멋지게 사용받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변하지 않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옵시고 아멘. 주님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교 통계도 충만 모두 역사하시니 귀한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생활 위에 교회 위에 단체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